지난달 인천가족공원 승원에선 쓰러진 유족이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직원들의 체계적인 대처로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살린 건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한쪽에서 급박하게 심폐소생술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약 5분이 흐른 뒤 이번엔 자동 심장 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모친을 배웅하러 왔다가 쓰러진 50대 유족이 이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도와주는 직원들이 이번엔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린 겁니다. 이번에 쓰러지신 분은 이제 미동도 없이 그냥 바로 활력 징후 없이 쓰러지셨던 분이셨습니다. 평상시에 사내에서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서 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료 간의 호흡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자동 재세동기 위치도 알고 있었고 갔다가 왔더니 마침 박준호 주임님이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다행히 해주셔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밑거름이 된 심폐소생술 교육. 마침 소방안전과 응급처치 교육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근본 개정안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침착하고 발빠른 대처로 소중한 목숨을 구한 사람들. 이들의 선행은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